단호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막 잡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아이에게 긴장감을 유발시켜서 아, 이게 진지하구나라고 알게 해주는 거는 아이한테 도움이 되고요. 또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또 적절히 칭찬해주면서 아이가 아, 이렇게 규칙을 네. 배워나가는구나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 스스로도 얘기하셨듯이 이제 도전이 좀 많이 부족하신데요. 보면서 왜 모르는 거를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컴퓨터를 막 할 때도 엄마가 설명해 줬지만 얘는 이제 겨우 네 돌짜리 아이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다가 안 되니까 여기 우리 PD 아저씨에게 물어보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렇게 자꾸 주변 사람이 알려주게 되면 아이는 엄마를 무능력하다라고 느껴서 별로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무시하게 돼요. 또 언어적 자극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한 단어면은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아 이러이러다라는 거구나라고 확장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도전인데 그게 부족하신 점. 그리고 아이가 두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봤을 때는 이제 주변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공포 반응을 보이지 네. 않았어요. 저 정도면 해볼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이가 돌 때 다친 것들이 얘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에 너무 가슴 짠하셔서 계속 어머님 자신이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적어요. 그건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